민영아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할 거라고요. 들었어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아, 이 나중에 새끼 가서 진짜 말 딴소리 하지 더럽게 말고 맞네, 내 씨. 얘기 제대로 그러니까 들으세요. 폭파하시라고, 이 씨발 새끼야, 진짜. 화를. 어떠 전화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신고하려고. 바꿔. 어디다 자꾸 신고를 해? 경찰한테 시키지도 않는지 좀 하지 마. 자, 들어봐.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 데일리 토픽에서. 그렇죠? 예. 지금 이거 테러예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 폭파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솔직히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밌는 게 이거 몇 달 전에 이혼당했지. 앵커 자리 잘려서 라디오로 밀려나고 솔직히 조카 됐잖아. 근데 이게 다 이러려고 그런 건가 싶은 거야. 알았으니까 일단 올라와서 얘기하자. 형님, 나 이거 일생일 때 기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임마, 일단 올라와서 얘기하자.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윤. 아니 또 올라가봤자 전화만 뺏기고 또 뒤통수. 나 이제 그런 거 싫거든. 알았어. 원래 내 자리 마감뉴스 복귀. 잠깐만 나가 있다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오겠습니다. 스탠바이 다 됐네. 일점이 뭐야? 아직 뭐 나온 건 없어요. 뭐 마이크는 통하니까 금꼭지 몇 개 잡아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저 보도국장님, 저 데일리 토픽 정영석 PD인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모지 저희 거고 이거. 아니 정 PD. 미안한데 이걸 사장님 결재 떨어졌고 방금 전에 국장하고도 얘기 끝났는데. 저희 국장님이요? 얘기 못 들은 모양이네. 자네 프로 방금 폐지됐어. 미안해. 수고했어. 소주 한잔 해. 응? 못 들어. 그림 다 띄우고 움직여 빨리. 네, 윤영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SNC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테러범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그 다리 내가 지었어요. 자, 마포대교를 본인이 지으셨다고요? 그게 30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뭐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일용직 잡부로 시작해서 시멘트 나르고 공구리 치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내가 작업을 하는데 까딱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 난간이 그냥 덜컹하고 네, 내려앉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난간이 덜컹 하고 내려앉았는데 현장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셋이 물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당시 사고를 요약을 하자면요. 야간 작업 중에 공사장 인부 셋이 한강물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셋 다 숨은 붙어 있었어요. 강물에 빨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경찰이고 구조되고 전부 이 옌병할 행사 때문에 간다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날 그 세 사람 돈 2만 5천 원 벌려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보상은커녕 사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마포대교를 폭파하신 겁니까? 시선을 끌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직접 하시려고요. 저는 창신동에 사는 박노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잠시만요. 지금 박노규 씨라고 하셨는데 본인 실명이 맞습니까?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잘 살아보고 싶은 희망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개처럼 일했는데 근데 이 나라는 우리를 옆집 개 죽은 것보다도 쉽게 생각해요. 윤영아 씨, 내 말 이해합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그러면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 대접이라도 받고 싶다 이겁니다.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날 죽은 인부 3명 그리고 그 유가족들한테 정식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라고 하세요. 카메라 들어왔어요. 네, 윤영호입니다. 현재 마포대교에서 두 번째 폭발이 있었다는 긴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있던 저희 취재 카메라를 통해서 폭발 장면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저희 취재진이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노규 씨, 저도 박노규 씨와 같은 입장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요. 대통령 윤영아 씨,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테러범말을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네, 박노규 씨.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차 국장님 저희가 보냈고요. 모니터도 지금 다 껐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저랑 사인 맞춰보죠. 준비되셨어요? 마포대교 인지라면 띄워주세요. 네, 박노규 씨. 지금 잠시 봤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포대교 화면 준비됐습니까? 차분히 현장 중계하시고요. 상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테러란 말은 쓰지 않을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포대교 상판 위에 약 10여 명의 시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박노규 씨, 본인이 폭파한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명분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아 씨는 내가 다리 안 내렸으면 나하고 말이나 섞었겠어요? 내가 곱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와서 사과합니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 사람들 잘못은 아닙니다. 저 시민들이야말로 박노규 씨가 말한 죽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요? 그런데 저 시민들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살리겠단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자수하길 바라니까 와서 얘기하세요. 국가가 당신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박노규 씨가 바라던 사과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출연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곧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출연을 할 텐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믿고 싶고 바라건대 박노규 씨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진철 경찰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하는 척만 하겠다 이거네요. 당시 사건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 조직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박노규 씨, 우리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좀 전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금융, 납세, 보험, 전입 병역 기록 다 뒤졌습니다. 59년 8월 13일 박노규 본인 사진 맞죠?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부는 테러범과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수하세요. 누가 지금 협상하자입니까? 사과하라니까. 자, 청장님 잠깐만요. 현재 마포대교 인질들 보이시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현재 정부는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아 씨, 지금 당신 생각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이런 쓰레기한테 굴복을 하면 나라의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는 겁니까? 30년 동안 일당 몇 푼 받으려고 뼈 빠지게 일한 내가 쓰레기라고요? 그럼 뒤에서 돈 받고 거짓말하는 당신은 뭔데요?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엊그제까지 청문회에서 발뺌하던 사람이 나라 기강 어쩌네 하는 거 이거 웃기잖아요. 그 문제는 그날 다 결론 났습니다. 단순한 업무 수행 경비였고 나는 떳떳합니다. 아들은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고도 당신이 부모야? 윤영아 씨,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만큼 기회를 주고 설득을 했는데. 죽이고 내가 10분 더 줄게요. 그게 낫잖아. 아니 박노규 내가 너 분명히 잡는다. 잡아서.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뭐 이 개새끼야?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도 마찬가지.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 하나가 날 건데 그거 카메라 통해서 사람들 다 봅니다. 이걸 풀어주세요. 뭐라고? 이것도 먼저 풀어주세요. 이건 누가 쳤는지 알아요? 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얘 빨리 누가 풀어줘봐. 잠깐만 계세요. 자, 국장님이 박노규 전화 오면 속보 다시 간답니다. 전부 다 스탠바이 할게요. 빨리 다 나오세요. 여보세요? 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 일단 속보는 박노규 잡을 때까지만 하고 넘길게. 응? 형, 나 좀 토할 것 같아. 형,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카메라 좀 치워줘. 우리도 지금 전쟁이야, 전쟁. 지금 뒤에 보이지, 이거? 지금 타방송끼리 전부 담고 붙어서 박노규 행적 들고 쓰시고 있어. 근데 네가 여기서 죽나라면 우리 보도국 통째로 물먹는 거야, 인마. 아니, 지금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너 힘든 거 아는데 막말로 방송 중단했다가 또 어디서 터지면 그건 어쩔 건데. 네가 시작한 거야. 응?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지. 무슨 책임? 내가 누구 때문에 라디오로 밀려왔는데. 그러니까 임마 평생을 라디오 할 거야? 위로 올라와야 할 거냐? 우리 지금 쟤들이 당장 너한테 뭐 해줄 것 같지? 정신 차려, 위원. 쟤들은 사람 죽이려는 놈은 절대로 안 잡아. 사람 죽인 놈만 잡지. 그래야 표시가 나니까. 내가 볼 때 쟤들 박노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 너한테 5분, 10분 이러는 거 그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 잡을 생각이 없다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야, 솔직히 대통령이 오겠어? 절대 안 와. 근데 청와대에서 사과 안 하고 박노규 잡자니까 여론이 찝찝하거든. 그럼 기다리는 게 뭐겠어? 응? 아반떼 탄 애 아빠하고 주진철이 죽는 장면 나왔지. 그걸로는 약하다 이거야. 박노규가 인질 죽이는 장면이 나와줘야 돼. 이 새끼를 그냥 완전히 쌍놈의 새끼로 만들어야 된다고. 왠 줄 알아? 그래야 사과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아니 지금 내가 그 엔딩이라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빨 진짜. 아니지. 어? 박노규는 그냥 너 협박만 하는 거고 사실 키는 네가 주고 있어. 잘 들어. 네가 방송에서 협상 없다 사과 안 한다 이 말만 하면 이 새끼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멘붕이야. 결국 뭐 인질 몇 명 날릴 거고 그럼 그때 경찰이 박노규 따잖아. 그때 네가 마무리해주면 그림은 네가 박노규 잡은 걸로 되는 거야 임마. 너 봐라, 내 말대로 딱 된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인질들 그냥 제끼자는 얘기야? 일생 일대 기회라며.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이다. 형, 솔직히 딜 봤지?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뭐 솔직히 시청률 70 찍으면 본부장. 왜? 넌 나하고 딜 봤잖아. 야, 쉽게 생각해. 사과 안 한다. 이 말만 하면은 네가 박노규 잡은 걸로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길은 이거 하나야. 방법이 없다. 뭐 일만 잘 풀리면 뉴스가 문제겠냐. 길 건너 바로 배지 달라가는 거지. 응? 아, 차대현 국장님. 씨발 미친 것 같아. 이윤, 아까 말한 대로 갈 거니까 이대로 발표해. 아니 형 미쳤어? 인질 안 죽으면 쟤들 절대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네. 네가 이거 일거에 잡을 수 있어 임마. 아, 잡으면 중개사 바로 보내야 되니까 모니터 보면서 인터뷰 따주고. 네, 윤영합니다. 박노규 씨,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박노규 씨가 원하는 실제 그 본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과문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정부는 박노규 씨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시 직접적인 사과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 시간부로 박노규 씨에게 최대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컨대 이런 겁니다. 현재 정부는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노규 씨가 더 이상 테러를 벌이지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노규 씨, 사과를 받으면 자수를 한다고 하셨죠? 이 근처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바로 제 옆자리에서 직접 보고 사과 받으시면 됩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 다 끝난다 이겁니까? 네, 단호컨대 다 끝납니다. 박노규 씨 원하는 대로 다 끝납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박노규 씨 저한테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저 믿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혹시 윤영아 씨 돈 같은 거 받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방금 뉴스에 그렇다고 나오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지금부터 대답 똑바로 하세요. 아, 네. 지금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윤영아 앵커.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잠깐만요, 누구시죠? KTN 이상진 앵커입니다. 저희 KTN 측에선 윤영아 씨에게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제보를 입수해서 조금 전 이를 보도하던 도중에 윤영아 씨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라는 박노규 씨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윤영아 씨가 마감 뉴스 앵커를 진행하던 당시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7개월간 윤영아 씨가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기록이요? 출처가 어떻게 되죠? 시간 관계상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죠. 윤영아 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아 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진 앵커, 뉴스 앵커가 그런 근거도 없는 뜬소문으로 시청률 확보를 위해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한다는 것은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시청자들이 무슨 바본 줄 아십니까?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뭐 주장이신데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마포대교가 처음 폭발했을 당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데일리토픽의 정영석 라디오 PD분께서 저희 KTN에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네. 자,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자기 아내의 기사를 가로채고 줄곧 뇌물을 수수해오던 마감뉴스 앵커가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자 오늘 이 테러를 자신만의 특종으로 삼기 위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윤, 방금 시청률 78% 찍었대. 수고했어. 끝나고 한잔하자. 뉴스하면 다음에 기회 있겠지. 사과 안 하면 난 다 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사과 준비되어 있고요. 만약 지금 저 시민들이 죽게 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 사과 못 받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들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 없지 않죠. 그 여기자 아는 사람 아닙니까? 발신이 씨 찾았어요. 윤영아 씨 말대로 다리를 직접 보고 있었고 여기 여의도에 있어요. 지금 현장으로 이동 중인데. 잠깐만요. 그럼 안 온다는 거예요? 체포가 먼저예요. 밖에 인질은? 5분이면 돼요. 시간을 좀 더 끌죠. 아니 자꾸 몇 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도 인질 무사하다는 보장 없어요. 체포가 더 빨라요. 아직도 안 오시네요. 지금 보고 있어요? 내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저 사람들 당신이 죽이는 거야. 똑똑히 봐. 잠깐만요 박노규 씨, 잠깐만요. 아마 청와대 측에선 출연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